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바깥에 바람이 싱싱 불어요. 무슨 며칠째 비를 계속 맞은 아이들, 바깥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바깥에 있던 아이들. 이게 햇빛 안 드는, 쪽으로라도 다 들여놨어요. 여기 아이스박스 속에서 자라던 아이인데요. 비를 많이 맞힌 상태에서, 밖에 그냥 그 아이스박스 속이라도 넣어두면 냉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꾸역꾸역 안 그래도 정글인 정글 베란다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쪽은 제가 햇빛이 안 드는 자리였어서 아침결에 요만큼 잠깐 드는 자리인데 제가 이 자리는 거의 잘안 두는 곳입니다. 아, 베란다가 복잡거려도 그냥 햇빛 잘 드는 곳으로 다 최대한 모아 놓으려고 하면서 이 아이들은 정말 아이스박스 거꾸로 아이스박스 속에서 자라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 멀로입니다. 지금 물방울이 지금 아직 맺혀 있죠. 그래서 제가 물도 털어줄 겸 며칠 동안은 그 돌아오는 주는 내내 영하의 날씨더라고요. 남부지방인데도 영하 4, 5도씩 막 이렇게 예보가 돼 있어서 비를 너무 맞아서 밖에를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냉해 입는 그 온도의 차이도 화분 속에 수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냉해를 입느냐, 그냥 견디느냐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요 루돌프도 처음으로 올겨울에 처음으로 베란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분 속에 수분이 많이 있으면 뭐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뭐 영도라 할지라도 그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죠. 수분이 바짝 마른 상태라면 영하 1도 뭐 이렇게 해서 1도, 2도 이렇게까지 견딜 수 있는 얘들이 능력이 있지만 수분이 며칠 동안 비를 계속 맞았어요. 제가 뚜껑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수분으로 꽉차 있죠. 그런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면 뿌리 손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베란다 안쪽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이 아이도 올겨울 처음 베란다 안쪽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비를 맞은 덕분이죠. 이제 영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이 베란다 안에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마디바도 워낙 커요. 이게 화분이 커가지고 제가 키우고 있는 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바깥에 내놓고 있던 아이인데요. 너무 또 비를 많이 맞아서 처음으로 베란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 라디칸스도 바깥에 있다가 그래서 빨갛게 물이 들었죠. 실내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전부 초록초록할 시기인데 그나마 밖에서 추운 데서 견뎌내느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 아르제도 계속 아이스박스 속에서 지냈었어요. 이 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이 아이도 아이스박스 속에 있었는데 다들 비를 흠뻑 맞았기 때문에 실내로 들여서 이 창틀 옆으로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아, 이 자리 잡은 라지아가 좀 보세요. 아, 애기한 거 지난 여름에 달리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아이인데요. 자리를 잘 잡고 이렇게 발그레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요 뒤에 온슬로우도 제가 받은 아이인데 그냥 빨간 포트에서 그대로 달궈지고 있는데요. 다들 밖에 있던 아이들인데 물이 너무 수분이 많은 상태라 안으로 들여줬습니다. 이 아이도 좀 독특하죠. 손톱이. 근데 이 아이도 그냥 이름표가 날아갔습니다. 바깥에서. 이 원종 프리티 이 아이도 냉해를 한번 입었었어요. 새까맣게 변했던 아이인데 그 베란다 안쪽 창가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지금 너무 싱싱해 보이죠. 혹시나 냉해를 입었더라도 너무 따뜻한 곳으로 옮기지 마시고요. 조금 서늘한 곳에서 지켜보면 대부분 아주 심한 그 냉해가 아니면 돌아올 수 있거든요. 좀 기다려 줘 봅시다. 창금무지 이 아이도 베란다 안으로 처음 오늘 들어왔습니다. 맨날 아이스박스 속에서 추운 데서 달달 떨고 있었는데 비 맞은 덕분으로 이렇게 베란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박하장도 노숙이 되는 아이인데요.
계속 노숙을 했었어요, 원래 처음으로. 근데 너무 여리여리하잖아요. 얘들이 목대가 굵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또 이번에 비를 너무 맞아가지고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제가 들여서 창문 쪽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정말 비를 맞은 상태와 맞지 않는 상태의 온도 차이는 엄청나겠죠. 이제 얼마 있으면 꽃도 보여줄 거예요. 아마 여기 있죠? 꽃대 나오는 거 보이죠? 두 개. 이렇게 단풍이 들었어요. 밖에 있었던 덕분으로. 실내에 있는 아이들은 초록초록하거든요. 혹시나 모를 냉해에 대비를 위해서 제가 드리지 않았던 밖에 있는 아이들 다 들여놨습니다. 여러분들 설마 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 누브라예요. 색감이 참 예쁘죠. 이 아이도 따뜻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없어서 조금 자리가 좀 그래도 바깥에서 달달 쩌는 것보단 낫겠죠. 이 마디바 이 아이도 계속 밖에서 자라던 아이인데요. 아이고, 얼굴이 엄청 쫄아들었어요. 하얗도 많이 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을 듬뿍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니벨금도 실내에 있다 보니까 너무 물이, 예쁘게 들었던 물이 다 빠지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다가 시래기 위에다가 올려놨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핑크핑크하니 이렇게 그 사이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실내에서 살짝 웃자란 여기에 모습 보이죠? 이 칸이 넓게 이렇게 잎이 입장이 심하게 얘가 뭐 웃자라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띄엄띄엄해 보이는 이런 것이 웃자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며칠 이렇게 바깥 바람 쐬고 따뜻한 계속 흐렸잖아요. 날은 따뜻해도 쨍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바깥 바람을 쐬고 나니까 이렇게 애들이 핑크핑크해졌잖아요. 최대한 통풍 잘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비 맞고 실내로 들어오고 이렇게 문을 꽉 닫아놓고 하면 또 아이들이 또 병해충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낮에 따뜻할 때 짬짬이 창문 열어주시고 조금 시원한 바람 많이 쐬주시고 또안 그런 상황이 안될 때는 또 서큘레이터 뭐 선풍기 이런 거 틀어줘서 강제로라도 통풍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으로 드렸다. 아주 쉬운 일이 아니지만 누가 시켜서는 할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식물과 다육을 키우는 일 즐겁잖아요. 재미있고요. 더위 따뜻한 날씨 뒤에 갑자기 추워지면 또 냉해 소식이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 단둘이 잘 하시고요. 대비 잘 하셔서 또 애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